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의 채널의 김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장의 사진을 보시고 그 사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과연 맞출 수 있는지 사진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사진이 어떤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지 가끔 그렇게 전달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근데 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고 느낀 점이 어떻습니까? 한 장의 사진은 천정 위에 형광등이 하나 있고 문이 비스듬하게 찍혀 있고 주위에 벽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또 한 장의 사진에는 트럭에 사람들이 팔을 내고 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고 그거 뭐라 그러죠? 천막 만드는 천, 갑바라 그러는데 요즘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갑바 사이로 천막을 팔을 내는 매니큐어 바른 여성의 손, 또 흑인의 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자, 이 두 장의 사진은 설명 없이 우리가 과연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설명이 없이 이 두 장의 사진의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을 사진은 벙어리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실제 사진은 아무런 설명이 없으면 어떤 이야기도 전달하지 못하는 사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보고 아 이건 무슨 사진이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후 배경, 사건의 전후 사정 이런 것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별 무리 없이 사진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 파동, 그러면 촛불 시위가 있었겠죠. 촛불 시위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촛불 시위에 가서 아이도 촛불을 들고 있고 엄마도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소고기 파동이 있는 그 당시에 그런 사진이 한 장을 놓으면 아 촛불 시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되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촛불 시위라고 하는 기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일관에게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일체 없이 아무런 정보 없이 사진이 축전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읽어낼 수 있을까? 어떤 사진은 읽어낼 수 있고 어떤 사진은 전혀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캡션과 제목이 필요한 것이죠. 캡션, 특히 제목을 통해서 큰 문을 따고 들어가고 그 문을 따고 들어가서 사진 밑에 있는 캡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 이 사진이 무슨 얘기야 하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형광등 밑에 형광등만 하나 달랑 있고 좁은 문과 벽이 있는 그 사진은 쿠바 사진입니다. 물론 두 장 다 쿠바 사진이긴 한데 특히 그 사진은 저에게 쿠바의 인상을 아주 깊이 각인시켜준 사진 중에 한 장입니다. 왜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여행을 해서 쿠바에 가면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의 기억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미소라 그럴까? 행복감이라 그럴까? 아, 쿠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뢰, 쿠바 사람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아, 참 사람들이 유머러스하고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산티아고 데 쿠바, 쿠바가 고구마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위에가 아바나고 오른쪽 끝이 산티아고 데 쿠바입니다. 그게 100년 된 호텔이 있습니다. 아바나에서 산티아고 데 쿠바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때는 당시 흡연을 했기 때문에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찾아봐도 흡연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덩치가 용적이 한 4배쯤 되는 것 같고 머리가 나보다 큰 흑인 경찰 불렀습니다. 헤이, 그만. 너 여기 말이야. 나 담배 피우고 싶은데 혹시 담배 피우는 방 없니? 흡연실 없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No. 흑인 특유의 그 허스키한 보이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강압적이라 그럴까? 뭐 유머를 섞었다 그럴까? 딱 멋이 그렇게 딱 거절하는 듯한 아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너네 나라가 말이야. 너네 나라의 수익 중에 네 번째가 담배 파는 수익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런데 흡연실 정도는 서비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 We don't have any smoking rooms, but one room for marijuana. 마리아나 피우는 방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사대 옆에 쪽방 같은 데를 제대로 데리고 가더니 문을 열어서 들어가서 피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 말이야 여기서 두 대 피우면 안 돼. Just one smoke, okay?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쾅 닫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에서 이제 바쁘게 담배를 피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흡연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몇 시간을 못 피웠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한 대 피우고 또 불을 붙여서 두 번째 담배를 피우려고 딱 하는데 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데 그 등치 큰 흑인 나를 보더니 Hey, you man, you too. 도대체 피우는 거야, 너. 이렇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웃기기도 하고 너무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조크가 대단해서 어떻게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때 오는 쿠바 사람들의 그 여유로움이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그 순간을 그 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한 대가 아니고 두 대씩 피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흑인 경찰이 너무나 잘 알고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느낌이 저는 그 사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방에서 천정을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아, 너무너무 못해. 아무것도 없는 방이지만 거기에 제목이 마리아나 방입니다. 그 마리아나 방에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런 얘기가 좀 적혀 있다면 사람들이 아, 그 방을 이해하는데 좀 더 깊은 도움이 되겠죠. 또 한 장의 사진은 트럭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트럭에 사람들이 팔을 내고 매니큐 바른 흑인 여성과 그냥 팔을 늘어뜨린 흑인 남성의 팔들이 찍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샌디에고 데 쿠바라고 하는 호텔에, 호텔이 100년이 넘은 호텔이에요. 아주 낡고 그런데 되게 품격이 있는 그런 호텔이에요. 거기 가시면, 쿠바 가보시면요. 50, 60년 전에 이미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쿠바에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러. 시간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 이제 가서,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건너목을 건너는데 트럭이 앞, 건너목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흑인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Hey man, what are you doing here? With the camera. 카메라 들고 뭐 하고 있니? 이 더운데 카메라 들고 뭐 서성거리고 있니?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답하지 않고, 야, 너는 이렇게 더운데 트럭 안에서 뭐 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 이거 트럭 아니야? 아니, 근데 그 친구 트럭이 타고 있잖아. 트럭이 타고 있는데 왜 트럭이 아니라고 그러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거 트럭 아니냐? 강단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신호가 바뀌니까 트럭이 지나가죠. 제가 앞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이, 그 트럭 타고 트럭이면서 트럭 타고 뭐 하고 트럭이라고 트럭 아니라고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 막 가면서 차가 움직이니까 가면서 이거 트럭 아니라니까 이거 호함을 지르는 겁니다. 아니 제가 보기엔 분명히 트럭이고 갑바가 씌워져 있고 그게 조그만 틈새로 바람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시원하고 팔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트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니까 가이드가 오길래 가이드 보고 야 저기 말이야 저 지나가는 저 트럭 지금 뭐야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던데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 버스야. 트럭이 아니고 버스라는 겁니다. 이 가이드는 이북의 김일성 대학 나온 친구였어요. 한국말 아주 유창하게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저게 지금 트럭 아니야? 그러니까 저걸 쿠바에서는 트럭이 아니고 버스로 쓰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선입견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트럭에 사람들이 팔을 내고 닭장 같은 곳에 갇혀 있으면 잡혀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어릴 때 실제로 그런 장면 많이 봤거든요. 경범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길걸 그 거리를 횡단할 때 신호가 없는 곳이거나 신호 위반하고 건너가잖아요. 그럼 경찰들이 지키고 있다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도로 한가운데나 도로 한모퉁이에다가 새끼질을 쳐놓고 거기다가 사람들 넣어놨어요. 그리고 닭장 차고 오면 소위 아까 여러분이 본 사진에서 보신 그런 트럭이 오면 그 트럭에다가 사람을 다 태워서 경찰서로 즉결 재판하러 갔던 거예요. 저희는 그런 걸 보고 큰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걸 보고 버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못했던 거죠. 한 개인이나 한 사회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면 그 선입견을 타파하기 되게 힘듭니다. 똑같은 트럭이지만 어떤 사람은 버스를 쓰고 있고 그래서 버스를 쓰는 그 사람들은 다른 동네 가서 그런 트럭이 지나가면 아 버스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실제 우리들은 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더군다나 사진을 찍어서 어떤 상황을 보여준다고 해도 설명 없이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절대 다수의 많은 사진은 벙어리다. 그러니까 벙어리가 되지 않도록 사진을 찍든지 또는 벙어리로 찍은 그 이유에 대해서 캡션이나 제목을 제대로 달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의 채널의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